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터넷 게임 업종에 그 실적 나온 것도 있죠? 네, 일단은 먼저 지금 네이버가 4월 달에 그렇죠? 시작을 했고요. 예, 예.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집중돼서 진행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그러면 좀 프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먼저 나온 걸로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네이버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나왔었을 때 디스플레이 광고 조금 확실하게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콘텐츠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쇼핑 관련된 커머스 부분은 확실히 좋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다른 업체들의 실적 발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인터넷 쪽에서 남은 것이 이제 카카오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내일 쪽 그 실적 발표에서 이제 광고를 얼마만큼까지 선방을 했느냐가 관건이 현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동안에 관련되었던 카카오의 그 비즈보드와 관련된 그런 매출 성장세가 저희는 원래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왔었다가 1분기 평균은 한 4억 원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얼마만큼까지 이제 2분기, 3분기 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컨콜에서 얼마만큼 자신감을 내비치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W게임즈의 실적도 이제 아침에 잠깐 잠정 공시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것이 4분기가 원래 항상 대부분 다 성수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분기는 비수기 시점인데 그 비수기 시점에 이제 아무래도 실적 트래픽이 좀 더 올라가고 더불어서 환율 효과가 겹치면서 매출들이 아무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매출 쪽에서의 환율 효과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건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NC소프트의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가 1분기 때 리니지2M을 얼마만큼까지 이제 잘 방어를 했을지 여부. 그 다음에 최근에 리니지2M이랑 리니지M이 매출 순위가 잠깐 바뀌었었거든요. 그 이제 순위가 바뀌었다는 건 리니지2M의 매출이 원래 기존에 4분기 때 50억원대 수준에서 현재 지금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면서 주가가 그동안 최근에 좀 약간 많이 빠졌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업데이트 이전에 그런 대기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기 수요 때문에 매출이 빠졌다가 이번에 이제 그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다시 1위로 올라선 만큼 회복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까지 보면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요걸 한번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무난하게 잘 나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쪽 광고는 매출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았던 건 분명 사실이었고 그것을 커머스 쪽과 그 다음에 콘텐츠에서의 그 웹툰 쪽이 좀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라인 쪽과 관련된 적자폭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재작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1000억대 수준을 계속 넘어서는 그런 적자폭을 기록을 하다가 이번 분기 들어서 860억의 적자로 대폭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 주요된 이유는 일본 쪽에서 발생되는 그 비용 쪽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 라인페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라인페이와 관련돼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지홀딩스, 네, 야후재팬과의 합병을 이제 목표로 하기 위해서 비용들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비용들이 좀 많이 감소를 한 상황에서 실제로 4분기 때는 1,400억의 적자에서 이면 1분기 때는 860억의 적자로 대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이어지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지홀딩스와의 이제 합병이 아무래도 3분기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러한 라인 적자가 어느 정도
정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더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관련된 마케팅도 일정 부분 회복할 것이다. 커머스 쪽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50대, 60대가 쇼핑과 관련된 커머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네이버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 사용 하는 국가가 일본인 거죠. 네, 일본과 더불어서 이제 뭐 태국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더 대만 그렇게 있는데요. 대만은 사실상 경제적인 그 타격이 여지껏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큰 변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쪽이 아무래도 매출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쪽의 영향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쪽에는 좀 고령화가 저기 그 심해져 있어가지고 라인을 줘도 별로 좀 그 유용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라인페이와 관련돼서도 실제로 작년도에 그 마케팅비를 많이 집중했었었는데 대부분의 사용자가 20대에서 30대 정도 수준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 사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 라인페이와 관련돼서 이번에 코로나가 실제로 얼마만큼까지 영향이 있을지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라인도 분명히 이번에 4분기 때에서 이제 1분기로 넘어오면서 적자폭이 많이 줄긴 했었지만은 이 부분에서 이제 2분기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이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통제를 시작한 것이 4월 달부터입니다. 그렇죠. 네, 4월 달부터 통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 활동성도 4분기 때 4월 달부터 좀 크게 위축이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광고 쪽과 관련된 위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라인페이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반대로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구매하는 것들이 국내보다 더 빡빡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는 실제로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마트 같은 데는 직접 가서 구매 많이 했었었고 일정 생활들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네. 온라인 쪽에서의 그런 구매 비중이 크게 트렌드 됐다기보다는 좀 더 많이 활용폭이 늘어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과 관련된 커머스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통제로 인해서 얼마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관건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라인과 관련된 적자폭을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 이번에 그 라인과 관련돼서 페이 쪽으로 활용도 만약에 높아진 경우가 생기면은 실제 라인과 관련된 그 커머스와 관련된 집중적인 투자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 5월달 쪽에서 라인의 그런 변화폭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까 이제 라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분기 때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운 건 분명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분기 때 3,7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었던 별도 실적이 1분기 때는 3,200억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적자폭 을 제외하고도 3,200으로 감소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광고 쪽과 관련된 매출이 줄어든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것이 이번에 이제 실제 생활 경계로 지금 이제 한 단계 격화된 상황에서 통제가 격화된 상황에서 얼마만큼 기업들이 다시 마케팅비를 투입할지 여부가 2분기 때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받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콘텐츠 쪽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쇼핑 관련된 쪽도 분명히 여전히 유지하는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 광고 쪽과 관련된 것의 리바운드가 얼마만큼 세게 나올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확연히 개선이 되겠지만은 관건은 이제 비용 쪽입니다. 비용 쪽에서 인건비 쪽이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분명히 늘어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라인과 기타 부분에서의 그런 적자폭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2분기 때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그 라인페이를 많이 사용해서 관련되어서 이벤트를 많이 벌이게 된다면은 그와 관련된 비용들이 네. 그 단기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가적으로 거의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막 굉장히 장밋빛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그 언택트와 관련해서 대표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네이버보다는 좀 더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그 광고 쪽과 관련돼서 채팅 관련된 비즈보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콘텐츠 역시도 똑같이 관련되어서 성과들을 나타내고 네이버처럼 웹툰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랑 주가 수준이 비슷했었거든요. 시총은 분명히 차이가 심하긴 하지만은 근데 최근에 약간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본 쪽에 관련된 부담을 갖고 있는 네이버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쪽에서의 리커버를 보면서 아무래도 카카오 쪽에 조금 더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 그 예상들은 있지만 뭐 하나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건 없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여기에 있던 실적들이 풀리 반영돼서 나오는 거는 2분기 실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냥 국내와 관련돼서 1분기와 2분기 사이를 약간 겹쳐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해외 쪽과 관련돼서 2분기에 온기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국내는 아무래도 2월 달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재 4월 달까지 굉장히 안 좋은 국면이 지속이 되었었기 때문에 1, 2분기에 같이 반영되는 거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지금 4월 달 국내는 아무래도 지금 풀리는 분위기지만 해외 쪽은 점차 점진적으로 풀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2분기 때 대부분 다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도 한번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그 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